반면 중국 경기는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11월 제조업 경기가 13개월 만에 확장세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가 지난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HSBC는 중국의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13개월 만에 50.4를 기록하며 확장세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이 5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고 산업 생산 및 소매 판매 전망도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중국 경제가 곧 반등할 것이란 낙관론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뚜렷한 회복 신호를 보이면서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올해와 내년 안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그만큼 낮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